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목포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재종현 골키퍼, 한부성, 이용혁, 심동휘, 가만솔, 김종석, 정준하, 이민수, 조재철, 윤영호, 이해찬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단입니다. 문정인 골키퍼, 박선용, 전인규, 김성진, 김혜식, 임대준, 김동욱, 박승열, 김원민, 김훈, 조명철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되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K3 출범 이후 두 경기 모두 목포가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천안축구단, 오른쪽이 FC 목포입니다. 자, 호두더비 출발했습니다. 뒤쪽에 심동희 선수도 있네요. 천안시의 프리킥. 오른발 쇼! 옆구멍입니다. 자, 지금은 윤용우 선수 이적생과 이적생 간의 대결이었는데 일단 옆구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용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자 시작하자마자 날카로운 프리킥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올라가 보는데요. 한 번에 전방을 봤습니다. 좋은 자, 여기서 터치 있었습니다. 박상효. 자,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건드려냈습니다. 한부성의 수비. 항상 붙을 때마다 워낙 꿀잼 매치를 보여줬었기 때문이죠. 뒷공간 패스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패스입니다. 가만솔 뛰어갑니다. 가만솔! 자, 슛까지 이어봤는데요. 문정인이 빠르게 나와서 처리했습니다. 이 문정인 골키퍼가 스로인 던져줬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오른쪽 측면 올렸습니다. 골대! 일단 공 살아있어요. 김종석! 김종석! 벗어납니다. 자, 두 번의 좋은 기회. 하지만 골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이 윤용호 선수를 김태형 감독이 선발로 넣은 이유를 전반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네, 지금 크로스슛이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쳤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네. 노린 걸까요? 자,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 날카로운 크로스 겸 슈팅이 골대를 맞췄습니다. 이후에 이 컷백, 이 짧은 땅 박승열 전진 패스 중앙에서 오른쪽 측면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올렸습니다. 슛! 자, 다시 한번 박상효! 잘 걷어냈어요. 아, 여기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그리고 슈팅이 됐습니다. 반대편 전환이 돼야죠. 왼쪽을 선택합니다. 잘 봤습니다. 다 올려줬고 수비가 걷어냅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크로스를 한번 시도해봤던 정준하 선수입니다. 네. 일단 넣었다 하면은 두 골이거든요. 네, 한 골은 넣지 않겠다. 자, 위험적인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돌아섰고요. 넘어졌는데 그대로 진행. 자, 박스 안쪽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대로 경기가 진행됐어요. 이혁재 주심의 판단은 반칙이 아니라는 판정이었습니다. 자, 지금 조재철 선수가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아, 일단은 이 넘어지기 직전에 몸싸움에서 밀렸다고 정당한 경합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포의 필킥 기회. 박선영이 준비하고 올려줬습니다. 올렸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재종현. 오늘 확실히 재종현 골키퍼가 이 스로인이든 세트피스 상황에서든 집중력을 한 번에 패스 들어갔습니다. 돌아섰고 이해찬. 잘 돌았습니다. 이해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해찬! 벗어납니다. 자, 이해찬이 왼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까지 가져가고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크로스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20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FC 목포의 전반전. 전반전 스코어는 0-0이었습니다.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어요. 남아있는 후반전 45분 경기 곧 출발하겠습니다. 양 팀의 시즌 두 번째 호두더비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 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FC 목포, 오른쪽 잘 풀어줬고요. 좋은 전환 나왔습니다. 정준하 오른쪽에 올라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정준하. 정준하!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번엔 정준하가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어줬는데 제요? 네. 왼발로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자, 떨어졌습니다. 터치냈습니다. 붙여줬고 잡아내고 있는 문정인. 자, 이번에 이민수. 네. 천안 역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준하 잘 돌아섰어요. 그렇죠. 반대편 있습니다. 있습니다. 공간 슛! 막아냈습니다. 슈퍼 세이브. 자, 지금 자, 잘 풀어 나왔습니다. 네, 김종석 왼쪽으로 열어줬고 정준하 올렸습니다. 정준하 크로스 헤더! 오른쪽 벗어납니다. 자, 후반전으로 가장 좋은 기회. 오른쪽에서 프리킥. 날카롭게 붙여줬습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약간 높았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헤더 있는 김원민. 김원민 직접 봤습니다. 정면입니다. 재종현이 잡아냈습니다. 한 30m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킥에 자신 이 미터를 정해서 그어줘야 되니까요. 자, 오른쪽에서 프리킥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수비 헤더 먼 거리 슈팅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쭉 연결해주는데 자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자 저지 패스 밀어줬고 FC 목포 나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20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FC 목포의 경기 스코어 0대0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